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의 집다와 나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 스원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옛날에 신과 아수라들 간에 전쟁이 있었다. 비구들이여, 그때 신들의 왕사가가 33천의 신들을 불러서 말했다. 존자들이여, 신과 아수라들 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을 느끼게 되면 그때는 나의 깃발을 올려다보시오. 그대들이 나의 깃발을 올려다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오. 만일 나의 깃발을 올려다볼 수 없으면 신의 왕빠자 버티의 깃발을 올려다보시오. 그대들이 신의 왕 바자파띠의 깃발을 올려다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의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오. 만일 신의 왕 바자파띠의 깃발을 올려다 볼 수 없으면 신의 왕 와루나의 깃발을 올려다 보시오. 그대들이 신의 왕 와루나의 깃발을 올려다 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의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오. 만일 신의 왕 와루나의 깃발을 올려다 볼 수 없으면 신의 왕이 사나의 깃발을 올려다 보시오. 그대들이 신의 왕 이선아의 깃발을 올려다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의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오. 기구들이여, 그러나 신의 왕사가의 깃발을 올려다보거나 신의 왕빠자꽃띠의 깃발을 올려다보거나 신의 왕와로나의 깃발을 올려다보거나 신의 왕이사나의 깃발을 올려다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의 곤두섬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지지 않기도 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신의 왕사가는 탐욕을 제거하지 못했고
성냄을 제거하지 못했고 어리석음을 제거하지 못했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떨면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 억울하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숲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로 가거나 빈집으로 가서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에 곤두숨을 느낀다면 그때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정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영재와 실천을 부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오직 나를 계속해서 생각하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나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숨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나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혜로운 이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의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법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도를 닫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하르게 도를 닫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참되게 도를 닫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본내상의 인간들이요 여덟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의 이 없는 복받이시다라고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헐끗이 곤두숨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열애하라 한정 등각자는 탐욕을 제거했고 성냄을 제거했고 어리석음을 제거했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 떨지 않고 도망가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승이신 선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자식의 손으로 이어받지 살아셨다. 숲에서나 나무 아래서나 빈질에서나 비구들은 완전하게 깨달은 분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나니 그러면 그대들에게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세상의 으뜸이여 인간들 가운데 왕소인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없으면 고소나무로 인도하고 잘 설해진 법을 그대들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고소나무로 인도하고 잘 설해진 법을 만일 계속해서 그대들이 생각할 수 없으면 이 없는 복전인 성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 부처님과 법화 성가를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두려움과 공포와 헐끝의 곤두섬이 어느 곳 어느 때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